시그니처 같이 하기, 뭐 반말 모드 하기 이런 건 있는데 사실 네. 그게 뭐 강제는 아니고. 그럼 반말을 하자. 그럼 그래 야자 타임 그래. 하자 그럼. 그래 좀 cool, so why not? 커밍 홈 넥스트. 예. 하나 가볼까요?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아 진짜 고넥도 뭐야. 아 괜히 불렀네. 아, 심지어 망가뜨려 놓고 갔어. 야, 나 오늘 확실하게 알았어. 우리 멤버들은 가끔 보는 게 좋은 것 같아. 우리 다 이렇게 어지러워 가가지고 그러니까. 쉬어놓겠습니다. 그럼 여기 한번 컵을 웰컴 드링크를 따라드리기 위해서 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간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내가 느꼈던 그 인상에 맞게 꾸미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네. 이번에 이름을 딸 거예요. 네, 좀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어떤 무대나 비하인드 같은 거 보면은 핑크 색깔이 떠오릅니다. 근데 제가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려가지고 이해해 주면. 잠깐만. 저희 부디 절대 이게 성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그렸는데 성의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점. 네. 네. 네 들어와. 아 네. 들어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들이 선물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오 감사합니다. 바로 열어봐도되나요? 아 급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 집은 신발을 벗는 집인가요? 네. 오케이 그럼 신발 벗고. 아 편하게 앉으시. 괜찮으세요? 아 편하게 앉으. 한두살 안 흘리겠냐고. 죄송합니다. 한두살 안 흘리겠냐고요. 아 너무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저번 손님들은 아, 손님이라기보다는 저번 불청객들은 저희 멤버들이었거든요. 게스트도. 네, 근데 오늘은 공식적으로 첫 손님으로서 오,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컵에 이렇게 예쁘게. 아 맞죠. 우와 지금 봤어. 이거 저희가 직접 꾸민 겁니다. 정말요? 혹시 벨이라서 벨인가요? 맞습니다. 하늘이라서 기분이 좋네요. 친구들 놀러 왔는데 이렇게 예쁜 컵도.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집에 놀러 온 컨셉이 아니죠. 이게 사실이죠. 네. 저희는 이제부터 오죠. 친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규칙을 조금 정해봤고. 일단 뭐 첫 번째 낯가리지 않기고. 오케이. 두 번째 자신 있는 곡 한 소절인데. 아, 컴백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컴백곡 한번. 한 소절 하고 가시죠. 그럴까? 저희가 오더니라 목이 당겨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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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목 풀고. 어, 사실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뭔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바로. 온몸이 원해넌 나뿐인 아찔한 색 밤새 날 알게 돼. I want you with a single touch boy 도망쳐봐 어차피 날 벗어날 수 없어. 와와 라이브 잘하시네요. 저희가 원래 이렇게 일찍 요청드릴 생각은 아니에요. 그럼 좀 늦게 해주시지 그러세요. 아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시그니처 같이 하기 뭐 반말 모드 하기 이런 건 있는데 사실 네. 그게 뭐 강제는 아니고요. 그럼 반말을 하자. 그럼 그래 야자 타임을 하자 그러면. 이게 좀 cool, so why not? 나는 원래 언니한테 존댓말 하거든. 우리 둘 다 해당되는 아 내가 반말 해야죠. 아니야 해 다 해. 반말 해야지. 다 해 다 반말 해야죠. 다 반말해. 반말해야지. 뭐 오늘 뭐 굳이 뭐 나이도 밝히지 않기로 하고. 미안해 다 두 달 하고 왔는데. 나도 저 MBTI까지 알아. MBTI까지 안다고? 똑같아. ENTJ. 아 ENTJ, INTJ 반반 나오는데. 오 우리 둘이 섞여 있는. 그 둘이 섞인 게. 섞여 있어. 나 완전 다른 데서 온. 내가 한번 맞춰봐도 돼? ENFP. 맞아. 아 저희 팀에도. 아 우리 팀에도 ENFP가 있고. 누구야? 리더랑 막내인데. 안녕 친구들. 시그니처 멘트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시그니처 멘트가 You must coming home.
You're my coming home. 맞아. 너가 카운트 한번 세주면.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You must coming home. 좋아, 예고 나왔어. 근데 오자마자 본격적으로 많은 것들을 오자마자 You must coming home. 왜냐면 우리가 이런 게 처음이거든. 맞아. 이렇게 우리 둘이 뭔가 진행하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프로그램 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우와, 조금 긴장 안 돼? 이런 거 MC 같은 거 이제 처음 하면? 긴장. 어, 근데 약간 우리 그룹이랑도 살짝 좀 비슷한 것 같아. 맞아. 나도 사실 너희를 보면서 아 선배님인데 사실. 아 진짜? 선배님. 사실 데뷔 시기로 따지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 그래가지고 나는 사실 선배라기보다는 동기. 동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해.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좋아. 그 이번에 마이더스 터치라는 곡으로 모든 걸 금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맞아. 맞아. 마이더스 터치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다고 해야 되나? 엄청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그전까지는 좀 더 프리하게 자유롭게 했다면 이번에 조금 더 칼군무 느낌이었어가지고. 우와, 우리랑 똑같다. 진짜 똑같다. 아, 진짜? 우리도 이번에 Earth, Wind & Fire라는 곡으로 컴백을 했는데 그리고 마스터리 다른 땡 갈라비 뭐. 오, 뭐야? 잠깐만! 야, 너무 잘해! 야, 너무 잘해! 사실 우리의 강점이 그루비함이라고 생각해서 그루브를 타는 곡들밖에 없었는데 쉿도 그렇고 맞아. 근데 이제 마이더스 터치에선 You see I got the 마이더스 터치 딱딱 이어서 되게 오히려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 우리 멤버 다. 아 맨날 레이백만 하다가 나는 그냥 오히려 쉬웠어. 아 맞아 하늘이는 오히려 나는 본토 이제 가요만 들어왔던 사람이라 맞아. 나도 레이백 별로 안 좋아해. 얘는 녹음할 때 딜을 그렇게 받아도 절대 그렇게 안 부르지. 난 락을 너무 좋아해. 아, 락을 좋아해서 나도 락을 좋아해. 진짜? 응. 누구 좋아해? 루시 선배님이랑 베이식스 선배님이랑 난 해외 밴드 누구? 마이 케미컬 로맨스라고. 마이 케미컬 로맨스? 되게 급하다. 근데 좋아하진 않아. 막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우리는 뭔가 비주얼적인 것든 뭐든 뭐 음악적인 거든 퍼포먼스적인 거든 우리가 좀 주체가 돼서 많이 의견을 내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둘이서 우리랑 너무 똑같아. 뭐야? 따라하지 마. 내가 먼저 데뷔했어. 우리가 먼저 데뷔했어. 우리가 따라한 거야. 이런 질문을 날려주셨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 2023년 데뷔를 한 팀들은 실력파라는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2023년 데뷔했어? 맞아. 우리 2023년 5월 30일 데뷔했어. 우리 2023년 데뷔했어? 7월 5일. 그럼 맞네.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맞는 겁니다. 이 말은 팩트로. 네, 팩트로 인정하겠습니다. 약간 T랑 F랑 항상 좀 갈리는 게 약간 밈이잖아. 근데 내가 이번 회사를 들어오면서 T가 됐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언니가 좀 T 같아. 오히려 내가 상처받아. 그래, 내가 ENTJ라서 알아. ENTJ라고 그렇게 T 같지 그래. 않아. 그런가? 왜냐면 나도 태산이한테 상처 많이 받거든. 근데 약간 그래 보여. 진짜 나쁜 놈이야. 아, 근데 그것도 궁금했어. 다국적 그룹이잖아. 우리 아예 여섯 명 다 한국인이거든. 맞아. 아, 진짜? 맞아. 아, 다구나. 그런 좋은 점이 있을지. 좋은 점? 아무래도 초반에는 영어를 진짜 못했는데 언니들이랑 생활하면서 뭔가 생활 용어들? 그런 걸 좀 많이 알게 됐는데 아니 하늘이가 아예 ABCD도 거의 안 하던 애인데 ABCD는 했어! 아 미안해 아니 ABCD는 했고요 아니 우리는 문학이가 자꾸 영어가 막 혼자서 막 맞아요? Oh, you keep your thing, bro 아무래도 근데 그러면서 느는 거 같아 맞아 네, 또 저희 커밍홈은 게스트분들이 이곳에 아이템을 챙겨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오늘 또 가져와 주셨잖아요? 네, 맞아요. 이걸 한번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오, 가방! 가방이 들어있어요? 펜도 있고, 우와, 이게 뭐야? 비즈가 있습니다, 비즈. 일단 이게 나뉘어져 있어. 하늘이는 약간 가죽 가방, 공예, 꾸미는 거 이런 거를 내가 뜨개질이라던가 뭔가 옷 리폼이라던가 그런 걸 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잘 어울린다. 되게 잘 어울리네. 나는 이제 액세서리 같은 걸 좋아해서 다양한 비즈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아 근데 솔직히 지금 되게 솔직하게 말하면 되게 긴장되는데 왜냐면 내가 비즈를 만드는 거를 취미인데 같이 만든 친구가 있어. 내가 오늘 혼자 만드는 것도 처음
아 진짜? 도와줄게요. 오케이. 도와줄게. 하늘이가 조금 그래. 도와주면 될 것 같아. 너는 옷도 잘 만들어? 한번 해보긴 했는데 멤버들한테 선물로 한번 진짜? 맞아 받았었어. 네 그거 이후 처음. 그러면은 네. 하늘이가 우리 셋을 다 알려주자. 알려줘. 하늘쌤 하늘쌤. 하늘쌤 시작해볼까요? 네 학생들. 자 그래서 하늘쌤 저 뭐 하면 될까요? 일단 가장 좋아하는 색깔을 고르세요. 저는 왕팔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진주를 만들 거예요. 저는 평소에 실크, 벨벳, 진주 이런 걸 좋아해서 만들어볼게요. 우리 만약에 예쁘게 만들어서 이벤트로 드리는 거 어때요? 이벤트로? 좋아하시겠지? 좋다. 정말 중요한 거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네. 이런 거는 되게 원래 무의미한 단어로 써도 돼.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돈 좀. 나랑 진짜 비슷하다. 와 진짜. 평소에 똥을 좀 좋아하세요. 아니 똥을 좋아 조금 자주 마. 진짜 근데 우리가 세상 2000년대 안에 태어났잖아 다. 맞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 똥에게 좋아하는 거. 아 2000년대 이후의 사람은 똥을 좋아해. 애기들 그거 하나만 말하면은 뭐 웃잖아. 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직 덜 컸다라고도 할 수 있어. 아, 여기도 있구나. 막 하자. 일단 우리가 공통적인 자세가 있어 지금. 막 하자. 막 하자. 어? 우리 그룹에 그게 있어. 다 그룹마다 구호 같은 게 있잖아. 우리 구호 보여줄까? 자자 뭐야? 우우우 날씨다.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우리 이거. 진짜? 우린 우우우우우우. 야 나이스. 완전 여자 키스 오브 라이프 남자. 여자 키스 오브 라이프. 아니 남자 키스 오브 라이프 여자 보내고. 그러면 지금은 2인 1실로 숙소를 쓰고 맞아. 앞에서 줄리랑 벨이랑 쓰고 있고 라티안을. 라티안을 성향이 그렇게 비슷하거든. 우리는 퇴근해도 같이 놀아야 에너지가 쌓여. 어 맞아. 우리도 근데 게임을 하기 시작한 게 진짜 약간 유치하게 맨날 내기 같은 거 하다가 재밌겠다. 뭘로 내기를 해? 뭐 분리수거나. 제 우리가 아 이거 최초 공개인데 연습생 때 커피 한 잔 내기를 했다가 그 묻고 더블 묻고 더블 이런 거 쌓여다 천 잔까지 먹었어. 진짜? 그거 다 샀어? 안 샀지. 아 마지막으로 그래서 밥 한 건 사는 걸로 해가지고 딱 정리 끝내고 동현이가 맞아. 이한이랑 멤버가 한 100잔 사줄게, 500잔 사줄게 맞아. 하다가 1000잔으로 마무리하는 거.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사실 영화나 드라마 볼 때는 한국 거를 좀 많이 봐. 최근에 빠진 드라마가 있거든. 눈물의 여왕이랑 현재 아~ 없고 티어라는 아~ 드라마 두 개를 보는데. 와 나 눈물의 여왕 볼까 한번 생각해봤는데 재밌어요? 나 진짜 나만 안 봤어? 나도 안 봤어. 눈물의 여왕을 안 본다고? 활동을 하면은 조금 이른 시간 픽업일 때가 있잖아. 아 많지. 근데 조금 이렇게 졸다가도 샵에서 메이크업 눈이 떠져? 이렇게 보고 있어. 나는 실제로 많이 따라하거든. 제가 이거를 꽁꽁 숨겨놓고 있거든. 보여줘! 보여줘! 지금요? 원더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 이거 근데 이거 아.. 아 네. 맞아 맞아 이게 딱 그 친구랑 주인공이 술 취향이라고 해야 되나? 분위기 장면이 울먹울먹거리고 됐어. 나 왜 그랬지? 내가 왜 막 꼬시고 삐었고 했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혹시 이거 비즈 뭐 써도 될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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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이거 오디오 이거 죽었다는데요. 농담 농담. 아, 너무 귀여운 매출은 본인인데 이거 왜 소수요. 나 가리지 말라고. 안 되겠어. 나 이렇게 무시당할 바엔 차라리 그림 하나라도 따야겠어. 덫에 걸렸어 지금. 연이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너무 잘한다. 이거 진짜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거지. 다 무시하고 막 얼굴 가리고 이러다가. 아니 잘하니까. 내가 한 제보를 받았는데 작품 몰아보기? 이런 것도 자주 한다고. 하늘이가 특히 그 일가견이 있지. 2주일에 하나는 다 보는 것 같아. 2주일에 한 작품을 다 봐. 와. 진짜 이미 나와 있는 작품이면은 싹 몰아봐. 아, 진짜? 아, 그래가지고 난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추천을 받아봤거든. 그 중에 하나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드라마. 이렇게 애절하게 사랑을 그려낼 수가. 지금도 기억나는 명대사 합시다. Love 나랑 나랑 같이. 딱 이 대사가 있거든. 이거를 태산이가 태산이가 한번 이거 명대사 한번 해줄 수 있나? 한번 해봐야지. 비자 안 찾을 거지?
어 알았어 알았어. 너 오늘은 프리하게. 오케이 오케이. 합시다. 러브. 나랑. 나랑 같이. 오 야 내 기타가 어딨냐? 야. 아 야 근데 잘했다.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어, 잘했어. 배우 톤이네. 이병헌님인 줄 알았어. 한 번 더. 자 하늘이 차례. 이제 베로 언니가 해볼까요? 어 한번 해봐야지. 아 와, 내가? 와 나 돌고래인 줄 알았어. 비즈 찾을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근데 안 봤어도 약간 사극. 어 약간 고백하는 대사. 오케이 한번 자연스럽게 쓱 시작하면 돼. 합시.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저 한번 할게요. 합시다 러브. 나랑 같이. 어머 내 거야. 키가 어디였지? 합시다 여러분 나랑 같이. 오~ 합시다. 와 이게 또 다른 해석이야. 책이 있는데. 다음. 다른 드라마를 또 추천해 주신 게 있는데 이건 아마 우리 다 알 것 같아. 드림하이. 오. 최고의 청춘 뮤직 드라마. 드림하이 난 꿈을 꾸죠. 힘들 때면 눈을 감고. 네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드림하이가 수지 선배님도 나오고 맞아. 아이유 선배님도 약간 처음으로 연기 같은 거 도전하셨던 드라마로 맞아. 알고 있어요. 만약에 뭔가 연기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하면 너네는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어? 난 악역을 하고 싶어. 잘 어울려. 잘할 것 같아. 진짜 잘 어울려. 진짜 잘 어울려. 너희는? 하늘이 사극 어울리지 않아? 예, 마마. 한 거야? 나 근데 지금 여기까지 만들었거든. 하늘이 진짜 잘 만들었어. 와. 어때? 진짜 예쁘다. 다 했습니다, 이것도. 이게 호박이라고. 이렇게. 호박. 이제야 뭔가 현 인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 말수가 적고 조금 맞아. 차갑거나 그럴 것 같은데 맞아. 오히려 완전 개구쟁이 모먼트. 생긴 게 조금 그래가지고 저희 그게 최악 아닙니다. 실제로 차갑지 않습니다. 자, 네. 일단은 저는 가방 완성을 시켜봤는데요. 최선이가 완성한 키링을 한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직접 읽어주시죠. 호박이. 오, 근데 감사하네요. 이거를 받으신 분께서는 절대 박성우가 잊혀지지 않겠다. 그쵸. 나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사실 좋지는 않은데 나쁘지도 않아요. 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나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 나단 제가 좋아하는 약간 하늘 배경, 우주 배경을 기본으로 했고요. 여기에 키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 진짜?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뭐게요? 뭐게? 사인. 그리고? 어, 입술이네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포인트가 있습니다. 짜잔. 와, 근데 저거 디자인 되게 예쁘다. 손재주가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붙어 있는 이것도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제가 나비를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소재인 진주를 섞고 그 사이에 이렇게 이것저것 해서 예쁘게 만들었는데 너무 예뻐요. 맞아요. 첫 손님이셨는데 오늘 저희 커밍온 했을 때 오신 소감 혹시 어떠신가요? 사실 아까도 말했듯이 좀 차가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약간 친구 집 놀러 온 것 같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일단 오늘 또 친구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오, 감사합니다. 최근에 계속 컴백 때문에 너무 정신없게 보냈다가 힐링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너무 편하게 해줘서 저희 첫 번째 규칙 저희 나름 성공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규칙을 만들면서 한 가지 커밍 냈을 때 놀러 오신 분들은 무조건 해고 가야 되는 어떤 규칙을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뭘까요? LP에 사인을 해주셔서 벽에 남겨주시고 가는 게 맞아요. 규칙입니다. 여기에 사인을 해주시면은 사인하고 팀명도 한 번씩만 적어주세요. 오케이. 드디어 짜잔. 첫 번째 저희 게스트 키스 오브 라이프 분들이 명예의 전당에 또 LP를 거실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셨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자 그럼 태연 씨가 카운트 해주시면 네. 저희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You must coming home. 오늘 올 때마다 쓰는 방명록이 있대요. 그래서 저희가 예쁘게 한번 꾸미고 갈 겁니다.
저희의 방명록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방명록을 꾸민 손님과 또 한번 즐겁게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Coming on next!